분들은 복 받으셔요. 예. 그러면 우리 식구들 다 같이 박자 한번 칩시다. 저 먼저 은하철도 999 있죠? 그걸로 한번 가봅시다. 뭐 저기 은하철도 999가 저 옛날에 뭐 기차가 어둠을 헤쳐 이 노래가 아닙니다. 이제 무조건 신나는 거. 근데 언제 오실 때 지금 아, 그럼 이따가 쳐도 되는데 뭐 오자마자 돈을 주어. 선생님 진짜 우리는 어디가 그럼 지금 한다 그러지 않는 거야? 아, 밥 먹으러? 아니 밥 안 먹어도 돼. 하면 안 되지. 아니 내가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 사물. 자 그러면은 월드컵성으로 단체로 한번 가봅시다. 저 우리 아니 우리 시그라스킨 저기 부모님은 들어가 계셔. 어차피 나 들어가면 나올 거야. 다음이야. 예, 괜히 힘 빼주마. 저기 매화. 거기 일로 와. 일로 와. 신나게. 2만 원 주면서 별로 다시 오네. 아이고 한 5만 원 더 줬으면 다 죽이겠네. 열심히 할게. 열심히 신나게 해야 돼. 신나게. 이분이 2만 원 줬어. 2만 원. 혹시 저기 결혼하셨어요? 안 했어요? 진짜로? 내 남자 하나 소개시켜줘. 어? 나랑 하려고? 미친 거야. 자. 아니, 예, 안 돼. 눈이 높아요, 내가. 예. 내가 만약에 결혼 안 했으면은, 내가 결혼 안 했으면은 35이라고 했잖아. 내 남자 하나 소개시켜준다고 했지. 여기 있잖아, 여기. 어? 비실하다고? 넌 비실해. 자. 아니, 사람은, 진짜 겉으로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진짜 우리 여기 매화 품바님이 진짜 알짜배기입니다. 왜? 돈 많죠. 나이가 41. 결혼은 3번 했지. 네. 자, 월드컵 성으로 한번 신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저도
오늘 첫날인데 여기 계시는 분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갑설이들이 파는 물건은 다 똑같습니다. 칫솔, 비누, 뭐 페인트, 허리보드 다 똑같은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마 안산에서 갑설이들이 이런 것도 파나 아마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들이 다른 거를 가져왔습니다. 뭐냐면은 부각이라는 거예요. 부각. 부각이 뭐냐면은 막아버리면은 저희도 오늘 짐 싸가지고 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협조를 좀 해주세요. 좀 이렇게 당겨주시고 그리고 저기 여기 가게 저기 영업하는 데거든요. 네, 좀 시커멓다고 영업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좀 앞으로 좀 당겨주시고 네, 길 막으면 안 돼요. 네, 길 막으면 오늘 우리 저 짐 싸고 가야 돼요. 네, 큰일 나요. 그럼 우리가 여기 오늘 짐 싸가지고 가면 배가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파. 우리가 싸면 시작 저기를 하고 있잖아. 자, 그러면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합시다. 이번에 좀 긴 걸로 하게, 긴 걸로. 저기, 난 개인적으로 각소리가 아니라 저기 품바. 어디 있다 그러는 게? 여기 뒤에 있대. 여기 이름이 뭐야? 이름이 뭐야? 아니 저쪽 말고 이쪽. 윤미, 여기 윤미 여기 있어요. 여기 앞에 있어요. 나한테 얘기를 해. 금방 찾아줄게. 자, 한 번 더 합시다. 봐봐요. 저희들 아까는 사람들이 없다는구만 지금 붙잡고 치니까 지금 어디 봐봐. 지금 또 왔잖아. 지금 붙잡고 한번 또 쳐봐요. 또 와 사람들이. 그게 이제 문어 팔면 돼. 자, 가만 있어봐. 저희들이 제가 지금 공연을 지금 하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제가 엿을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엿 안 팔았어요? 아, 여덟 개구나. 자, 엿이라도 엿 먹어보죠. 구경합시다. 한 눈자래, 한 눈자래, 한 눈자래.
브레이크 아 거기 옆 팔고 있구나 옆 팔 한잔해 얘가 얼마나 신났어 애가 춤추고 있네 춤춰 춤춰 숙취에 한 잔 그래. 목이 말라 한 잔 그 오이는 불륜이니까 밤새도록 항상 어때요 제불이 맞네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해야지. 지금 옆에 하니까 문 뒤에서 이거 북축을 잠을 치고 그래 아이 지금 치지 마 지금 옆에 해야지 장구 치니까 이거 사람들이 엿을 안 사먹잖아 지금 가만 쉬 옆에는 우리 시골들이 어디 갔어요 다 들어갔어요? 다 팔았어 엿 안 팔았어요 아니 음악 끝날 때까지는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아 가지러 왔어 아우 엿 사주신 분들 엿 사주신 분들 엿 안 팔았어요? 네. 누가? 엿 씨발. 엿 안 팔았다는 거지. 아유, 진짜로. 아, 군산아가 아, 그거 한번 불러달라고? 그래요. 여기 앞에 있는 분들은 그 군산아라는 이 노래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저희 그 각설이들이 군산아가 이게 많이 부르다 보니까 많이 좋아하시게 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군산아가 제가 그 노래 하나 부르는 동안에 예. 아 뒤에 있는 분이 아 돈을 주면서 남자는 말합니다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다고 예. 지금 오늘 같은 식구인데도 이렇게 폭력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은 제가 저 군산아가 하나 부르고 남자는 말합니다 까지만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뒤에 누구 나오라고 할까요? 원하시는 분들 예? 호랑이 저요? 두 시간 동안 했어요 아 이제 왔어요? 그럼 조금 이따 기다려요 제가 이따 또 나올게요 예 새벽 2시에 자 저희들 끝나는 시간은 11시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 뒤에 우리 시브라스키 예, 아니 요게 아니라 이름이 시브라스키예요 예, 이름이 시브라스키 그리고 형 이름이 뭐라 그러죠? 형 이름이 우리 시브라스키야. 아, 그놈의 새끼요? 아, 형이 동생은 개놈의 새끼야. 예. 자, 아니면은 우리 노랭이 품발. 예, 둘 중에 아무나 지금 이제 뒤에서 이제 또 저희 각설이들도 회의를 합니다. 예, 이번에도 누가 나와서 이제 공연을 할지. 회의를 하고 예. 만약에 저기 둘 중에 누가 나오기 좀 그러면은 가위바위보를 해 그게 더 빨리 네네 예 언제 벌써요? 아 그거 우리 시브라스께 나와가지고 할 거예요 네네 이건 제가 갖고 예. 네 고마워요 아 제가 해달라고요? 네네 네네 그거는 제가 모릅니다 자 몰라 네 아, 그 다음에 공연 몇 시에 하는군요? 빨리 말씀드렸는데, 새벽 2시. 네, 네. 아니요, 저기, 저그 다음에 몇 시에요, 저? 아니, 저희들 시간표가 있어가지고,
몇 시에요? 이따가? 10시 반. 예, 10시 반에 한대요. 예, 저희도 끝나는 시간은 11시이고. 예. 자, 저기, 예, 이거. 아, 근데, 저 괜히 미안해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다시 드릴까요? 괜찮아요? 예,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자, 군산항아 한번 가보고 남자는 말합니다까지 한번 드리고, 저기, 언제 벌써? 네네, 그거는 저 시브라스키 나와가지고. 예. 아니,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그 노래를 몰라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돈, 예, 돈 다시 가져왔어요. 예. 예, 좀 줬다가 이게 또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받지를 못하더라고요. 자, 가봅시다. 출발! 군산항아! 여러분들 뭐 식구 속에서 할 일이 없는 분들은 한 12시에 그냥 나오시면 돼요. 예, 낮 12시에 나오시면은 항상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모셔드립니다. 자, 남자는 말합니다. 가봅시다. 출발! 아니 그거 보고 예, 저기 MR 있을 거예요. 예, MR에 보면은 히스코로 된 거 있을 거예요. 남자 준비됐습니다. 출발! 자, 갑시다!
나와서 또 인사를 또 다른 저기 다음에 나오는 사람한테 주죠. 나는 이제 들어가는데 참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 진짜 고맙고 저희들이 그 최대한 한 12시까지는 하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 또 상가에 있는 분들이 좀 이제 너무 또 시끄럽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좀 시간에 맞춰서 이제 모셔드리고, 그리고 저희들 뭐 공연을 하면서 진짜 이 주위에 먹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먹거리가 많이 있는데 진짜 이렇게 저희들은 뭐 간판 상호를 일일이 다 불러드릴 수는 없고, 진짜 여러분들 뭐 횟집도 있고 저기 맥주 파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고깃집 여러 가지 먹거리가 많이 더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뭐 여기 로데오 거리 축제니까 여러분들 뭐 출출하신 분들은 아무데나 예, 들어가셔가지고 간단하게 또 요기도 하시고 약주도 한잔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공연자 우리 노랭이 부반대 이름도 노시입니다. 머리 색깔도 노란 머리, 그렇기 때문에 노랭이 장구도 노란 색깔. 자, 우리 노랭이 품바 여러분들께 함께하는 시간 모셔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이름이 특이한 시브라스키 품발님 네, 나와서 여러분들께 모셔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노랭이 품발님한테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다음 이 공연자한테 이게 좀 힘 좀 내라고 박수도 많이 치고 그래야 돼요. 자, 지금까지는 삼식이었습니다.